고대 영문과 학생과 함께. 카메라 이쪽 봐주시죠. 아, 이쪽이요? 하도 카메라 많아가지고. 아. 작년에 약속한 게 있어서 약속 지키려고 온 거예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 여러 후보지가 있었는데 여기 꼭 하고 오고 싶어. 안 하면은 한 2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20년 만에. 오늘은 맛있게 잘 먹고 나랑 얘기도 좀 나누고 사진도 찍고 갈 때 뭐 이렇게 먼저 오신 분들은 줄 선물들도 좀 챙겨왔어요. 대단한 거 아니야.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 대단한 거 아니야. 가는 길에 버릴 수도 있어. 메뉴 검색. 자, 검색합시다. 계절 바뀐 거 이제 알겠어. 여기 있다. 해봤자 오니까 알겠어. 브레이맨과 개념 완성부터 이제 적중예감 모의고사까지 풀커리를 했었습니다. 저도 개념 완성부터 모의고사까지 풀커리를 했습니다. 윤성윤 쌤 브레이맨과 MCQL12 적중예감 실전 모의고사를 들었습니다. 개념 완성부터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풀커리 시험을 했습니다. 저도 개념 완성부터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풀커리를 했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이 강의를 들어봤을 땐 이 원리들이 너무 쉬워서 이거 가지고 문제가 풀릴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쭉 어려운 문제까지 MCQL12로 풀리는 거 보고 아, 이 강의 정말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적중예감 모의고사를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중예감 모의고사가 굉장히 극악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수능 때도 어렵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적중예감 모의고사 덕분에 별로 당황하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윤성훈 쌤의 시그니처 강의 MCQL12를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수능장에 들어갈 때 MCQL12에 있던 그 스킬들을 응용강령의 기본으로 짜고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MCQL12를 가장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사회문화 수업을 해주신 덕분에 긴 수업생활 중에도 사회문화는 저에게 힐링이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덕분에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재수 때까지 3년 동안 선생님께 사회문화를 계속 배웠는데 은성원 선생님 덕분에 항상 매년 사회문화 50점은 그냥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수험생활에 임했기 때문에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활 하면서 힘들고 조금 이게 맞나 싶을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그 덕분에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